아찔한 라디오야. 아찔한 라디오. 주로 생방이다 보니까 지금 태균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. 나는 사실은 뭐 그래도 한번 되게 아찔했던 게 이제 그 라디오 사연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잖아. 그래서 항상 연애 때처럼 이제 원고를 보면서 읽고 있는데 원고에 다 블랭크로 이제 그 비어둔 거야. 그 애었나 볼래. 나를 테스트하시겠다고. 와, 그러니까 진짜 장난스럽게 이렇게 장난을 치신 건데. 우와. 자, 여러분의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요. 되냐면요? 딱 했는데 빈칸인 거야. 문자 땡. 단문 얼마, 장문 얼마, 뭐 어플 뭐 어디 어디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가 보다. 한 달도 안 됐을 때였나? 그 진짜 너 외웠나? 외우지 못했을 때였는데 어떡해? 이게 딱 막혀버리니까 야 이거 제작진 여러분 진짜 너무하시네요. 그냥 그렇게 잘했네. 결국 못 맞춰가지고 제작진 분들이 엄청 날 놀렸었어. 나 지각한 적 있었어? 나는 있었어? 있었어. 실망. 나는 라디오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나는 택시로 이동을 하게 된 거야. 가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야. 언니 어디쯤이에요?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기사님한테 바꿔드렸지. 기사님 여기 어디쯤이에요? 라고 했더니 등촌동인 거야 거기가. SBS 목동 사옥으로 가야 되는데 기사님도 그거를 내비로 찍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저 거기 아닌데요 목동인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지. 막 아니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이제 급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여자분이 한 분 있는 거야.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이제 뉴스나 또 이제 테이프 같은 거를 긴급하게 옮길 때는 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먼저 좀 내리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하면 사람들이 다 맞춘 듯이 취소 버튼을 탁탁탁탁 눌러줘. 그래서 그게 먼저 보도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가족처럼 하고 있는데 여자분 한 분이니까 너무 다행인 거여서 죄송한데 제가 생방에 늦을 것 같다 그런데 저 먼저 좀 내릴게요. 그랬더니 네 그러세요. 그리고 취소 버튼을 안 눌러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했지. 죄송합니다. 저 먼저 내릴게요. 그러니까 네 그러세요. 그리고 안 눌러주더라고. 눌러주셨던 거 아닐까?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장려원 아나운서였던 거야. 근데 나는 장려원 아나운서랑 친분이 있는데 내가 너무 당황하니까 그 친구가 장려원인지도 못 알아본 거고 나중에 장려원 씨가 우리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더래. 언니 괜찮냐고. 자기는 12층을 가는데 왜 11층을 가면서 자기 아니, 정신이 없었거든. 내가 더 미리 가는데. 다행이다. 되게 오해할 뻔했네. 그래, 나도. 계속 물어봐.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장려원 아나운서한테 너무 미안합니다. 예원아,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. 그치. 사과할게, 미안해. 이거 미친인데. 각자 기억에 남는다 그러겠지. 난 방송 사고 하나씩 막. 일단은 뭐 이거 있겠다. 일단은 그 방사. 컬투쇼의 방송 사고라고 진짜 찐한 그 재밌고 이걸 떠나서 방송 사고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 녹음을 하고 점심을 먹고 생방송을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편한 거야. 다 편한 거야. 스태프도 편하고 작가도 편하고 PD도 편한 거야. 근데 아무도 DJ도 누구도 생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야. 난리 났어. 그래서 그냥 대기실 다 앉아있다가 2시가 된 거야. 너무 가! 2시가 된 거야. 너무 가! 2시 뭐 이렇게 된 거야. 어떻게 하지? 그럼 비상음악이 나간 거야. 사고야 사고. 이게 몇 초 만에 비상음악이 나가지? 7초 만에 비상음악이 나가지. 7초 동안 아무 얘기도 안 나가면 비상음악이 팀 나가.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야. 근데 소리 안 하면 자동으로. 자동으로 넘어가. 이 PD님하고 내가 이제 러브게임 할 때 7시가 띠 됐는데 근데 그때 내가 이제 1일 1식을 할 때였고 그 PD님도 1일 1식을 할 때였어.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 다 다 가만히 있었는데 7초 있다가 막 모르는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인지했을 때는 벌써 20초가 넘어가.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갔어. 그 PD님 잘 계셔 지금? 그 PD님 지금 부장이. 지금 부장이야. 지금 생각보다 잘 되셨네. 잘 됐어 생각보다 잘 됐어. 시피님 진급했구나. 형이 아직 없지? 나는 내가 낸 적은 없고 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.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딱 했는데 다른 불꽃놀이가 나왔어. 그렇죠.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어. 그리고 나도 내가 잘못 얘기했나 하고 했는데 이제 제작진분들이 창우소 미안 잘못 틀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그 곡 또 다시 또 틀어주나? 결국엔 나중에? 추후에 다시 틀어주기도 하고 이제 곡 소개 다시 해주고 근데